영업을 했다는 게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참 좋았다. 그게 아, 첫 직장을 첫 영업을 직장을 하셨어요? 영업직으로 들어가서 영업을 배웠다는 게 평생 그걸로 먹고 살아요, 지금. 그래서 참, 참 중요하고, 그다음에 직업을 이렇게 바꾸실 때도,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, 취미를 가지고 내가 꾸준히 준비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직업에 연관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뜨는 직업,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쫙 나와요. 그게 100% 맞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잖아요. 뭐 텔레마케터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다면, 그러면 나는 어떤 쪽으로 준비를 해서 이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AI,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는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쭉 얘기를 나눠봤고요. 참 무서운 세상 같지만 그리고 희망적인 세상이다.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. 처음에 우리가 조선시대는 한번 태어나서 농사꾼으로 시작해서 농사꾼으로 죽는 것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슨 변화가 없잖아요. 그럼요.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죠, 인생이. 근데 지금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요 흐름을 잘 타신다면 더 행복해질 수 있겠고, 요거를 좀 역행을 하신다면 많이 힘드시겠죠. 그래서 우리 이 방송은 그런 직업에 대한 이야기,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마디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? 오늘 얘기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? 글쎄요, 이제 그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니까 예. 뭐 장래 내가 뭐를 해야 될까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예.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무엇을 처음에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업 뭐 하는 일이 세 개 여섯 개로 바뀌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를 하려면 항상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봤어요. 뭐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? 저는 이거 저도 준비하면서 처음 느껴본 건데요.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걸 한번 느껴봤는데 제가 올린 뭐 사진이나 올린 동영상을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해서 뭔가를 이제 이렇게 세상을 또 만들어 가잖아요, 제가. 그러네요. 네.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라도 올릴 때막 너무 폭력적이거나 뭐 너무 막 이렇게 잔인하거나 아니면 비도덕적이거나 이런 류의 것을 기계한테 학습하게 하면 그 기계가 그렇게 배우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. 멋진 얘기 해주세요.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인공지능 냈다가 다시 내렸던 게 그거였죠. 그 집중적으로 그 인공지능한테 욕을 가르친 거예요. 인종차별을 가르치고. 집중적으로 얘가 학습할 수 있게. 그랬더니 실제로 뭘 물어봤더니 얘가 욕을 하는 거예요.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고. 그래서 내려버렸잖아요. 며칠 만에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. 우리가 우리 세상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, 인공지능이. 우리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인공지능도 악이 될 거고요. 우리가 선으로 만든다면 선을 낼수 있는 거죠. 우리의 모습을 담아가는 거니까. 굉장히 그렇죠. 무서운 시대입니다. 인공지능 뭐라고 할게 아니네요. 그렇죠? 그럼요. 다 사람이 만든 건데요, 그러니까요. 결과적으로는. 예, 맞습니다. 방송하시면 어떤 걸 느끼셨어요? 물론 이제 직업도 사라질 직업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이 직업이 내가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이며 또 돈도 같이 될수 있는 직업이다.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저는 저런 소리 해봤어요. 최초의 스마트폰이 1993년도에 IBM에서 만들었었잖아요. 근데 휴대폰 스마트폰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의 그 주소록 기능과 어떤 그 메일링 기능이 아 메일링이 아니라 그런 그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거가 있었으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했죠. 최초의 스마트폰. 그런 게 지금의 인터넷과 연결시키고 사람들이 어떤 소통을 시작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던 게 50년 후라고 했단 말이죠. 그 당시만 하더라도. 근데 그게 벌써 20년 만에 왔거든요. 그러면 지금 이 AI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는 직장부터 해서 자기가 사는 삶을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될지는 지금 당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쩌면 세상도 안 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.